야, 뭐 보냐? 나? 아, 설아 누나한테 빼빼로 선물해주고 싶은데 뭔가 특별한 게 없을까? 너무 다 평범해. 빼빼로 데이라. 빼빼로 데이. 넌 리엘이 누나한테 뭐 안 주냐? 태권도장에서 만나면 주려고. 뭐 줄 건데? 우리 고모네 빵집 가면 과자 막대에다가 초콜릿 발라서 만든 빼빼로 있어. 그거 줄까? 몰라.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아, 넌 태평하다.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 아, 나 뭐 주지, 뭐 주지, 뭐 주지. 아이, 고민된다. 내일 빼빼로 데이다. 빼빼로? 빼빼로? 우리 빼빼로 데이인데 빼빼로 만들기 할까? 그럴까? 재밌겠다. 어떻게 만들까? 막대 과자 가지고 초콜릿 찍어서 만들까? 화이트 초콜릿으로 만들어도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화이트 초콜릿. 그 위에다가 아몬드 잘게 부셔가지고 막 올려도 맛있겠다. 그럼 아몬드 빼빼로 되겠다. 이건 어때? 엄청 대왕 빼빼로 만드는 거야. 대왕 빼빼로? 그것도 좋겠다. 근데 대왕 빼빼로 어떻게 만들어? 대왕 빼빼로를 바게트 빵에다가 초콜릿을 발라가지고 빼빼로처럼 만드는 거야. 오, 진짜 그럼 되겠다. 엄청 맛있겠다. 맛있겠다. 대왕 빼빼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아유, 다 상술이야 그런 거. 빼빼로 데이, 무슨 데이 이런 거. 그렇게 무슨 데이 만들어서 사게 만드는 거라고. 상술이면 어때? 재밌으면 되지. 맞아. 무료한 일상에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한 날이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오늘도 특별하게 보내자는 의미. 좋은 거지. 그래서 너네 오늘 빼빼로 만들게? 우리? 만들기 하면서 놀려고. 또 이상한 거 만들려고 그러지? 이상한 거 아니거든. 완전 똥손이면서. 저번에 초콜릿도 완전 이상하게 만들어서 줬잖아. 똥손 아니거든. 자, 모두들 자리에 앉아. 오늘은 몇 쪽 할 차례지? 6쪽 산수유꽃 복습할 차례죠? 선생님, 산수유꽃만 8번째 수업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 작품도 여러 번 보면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산수유꽃 세인이 읽어볼까? 이른 봄 햇살이 씨앗을 뿌렸다. 산수유나무 품었던 씨앗을 틔운다.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차돌같이 자잘한 노란 꽃 아직 뺨이 시려. 아, 남반장 뭐야. 설아 앞에서 왜 초콜릿 준 거 말해가지고. 우와, 바게트 빵으로 대왕 빼빼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와, 재밌겠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바게트 빵에 위에 초콜릿을 묻혀줄 거예요. 그럼 먼저 초콜릿을 중탕시켜야겠다. 맞아. 엄청 많이 중탕시켜야 될 거야. 바게트 빵이 엄청 크니까 여기에 다 바르려면은 진짜 많이 중탕시켜야 될 거야. 맞아. 나 대왕 빼빼로 궁금해. 그래, 만들어보자. 먼저 초콜릿을 중탕시켜줍니다. 서서히 녹을 거야. 기다려야 해. 이 위에다가 화이트 초콜릿으로 꾸밀 거야? 응. 이걸로도 꾸미고 이걸로도 꾸미고 엄청 많이 꾸밀 거야. 신난다. 좋지요.
거의 다 똑같다. 좋아, 이제 이걸 발라서 굳힐 거야. 좋아, 이렇게 바르면 돼? 응, 그럼 돼. 나도 안 해봐서 몰라. 그냥 하면 될 거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게 진짜 생각보다 힘들다. 맞아, 그냥 바르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한 면 발라졌어. 생각처럼 되지 않네. 예쁘게 발라지기도 쉽지 않고. 굳을 때까지 또 오래 걸어서 흘러내리고 힘들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네. 그래도 재밌어. 맞아. 맞아, 좋지요. 이제 여기에 초콜릿이 다 굳기 전에 꾸미기를 해줘야 돼. 여기를 화이트 초콜릿으로 꾸미자. 그런 다음에 예쁜 하트 모양의 스프링클 뿌려주기. 나는 별 모양 뿌릴 거야. 이제 뒤집어서 바르자. 우와, 이제 드디어 한 면 다 했다. 다시 바르기 준비! 시작! 우와, 드디어 다 됐어! 우와, 대단하다. 엄청 커! 와, 다 먹으려면 오래 걸리겠다.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자. 그래. 좋지요. 좋지요. 다 됐다. 완성. 이거를 어제 만든 거라고? 오, 대왕 빼빼로네. 엄청 잘 만들었다. 설아랑 텔라랑 같이 만들었어? 엄청 커서 다 먹기도 힘들 것 같아. 맞아, 많이 먹을 거야. 이거 잘라서 같이 나눠 먹자. 아, 나도 빼빼로 되니까 간장으로써 친구들한테 나눠주기로 했다. 오, 남반장 좋지요. 뭐야? 우와, 고마워 반장아. Thanks 반장. 어, 고마워. 편지도 있네. 오, 편지 백설아. 이제까지 부반장으로 나와 함께 학급을 잘 이끌어 나가줘서 고맙고, 올 한해 마지막까지 잘 달려보자. 화이팅! 남반장 고마워. 뭘. 좋은 말 써있나 보네. 올 한해 전화 와서 적응하느냐 What is 적응? 아, 적응? 학교 와서 모르는 거 많은데 알아가는 과정을 적응이라 그래. 아, 적응? 응, 적응. 응, 좋은 말 써줬네. 나한테 뭐라고 써줬지? 오바키? 투 오바키. 오바키라고 하지 말라니까. 오늘 빼빼로 데이인데 빼빼로 비슷한 것도 못 받았지? 빼빼로 비슷한 거? 왜 내가 왜 못 받아? 어? 얼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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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았네. 키키키 그럴 줄 알고 불쌍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했으니까 한꺼번에 다 꺼내 먹지 말고 한 개씩 꺼내. 이거 한꺼번에 다 먹지. 그럼 누가 한 개씩 먹고 또 놔뒀다가 또 하나 먹고 또 놔뒀다가 누가 먹냐? 한 번에 다 먹지 당연히. 조그만 거. 돼지야? 돼지? 잘생긴 반장. 아, 어이없어. 잘생긴 게 누가 잘생겨. 고맙다 남반장.
눈치 못 챘네. 그래, 모르는 게 낫다. 설아 누나. 어, 리오나 왜? 누나 이거. 우와, 이거 빼빼로네. 우와, 이거 목걸이야? 어, 목걸이야. 오늘 빼빼로 데이잖아. 우와, 엄청 예쁘다. 나도 빼빼로 줄게. 어, 누나. 나는 그냥 빼빼로인데 너꺼에 비하면 너무 단순하다. 아니, 하나도 안 단순해. 이건 엄청난 빼빼로야. 이거 정말 귀엽다. 특별한 빼빼로 선물이다. 고마워, 리오나. 하여간 남반장 맨날 장난만 치고 바보 돼지. 빼빼로는 맛있네.